이 세상이 아예 주전을 먹어버린다고 치면은 트레이드 카드로는 엄청나게 김희집이 괜찮거든요. 다른 팀에서도 많이 노리는 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채원 때그 트레이드 그때 하도 그런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준표가 왔고 채원 때 하나 가지고 이주영을 만들고 전준표를 만들고 그 김동규가 왔기 때문에 사실 김동규가 그 3라운드인가 2라운드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거의 뭐 3라운드 안에 선수를 3명이나 데려온 수준이잖아요. 게다가 원태가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공한 트레이드 현재까지는 트레이드죠. 지금 제가 어제 영상 올렸을 때뭐 스카우트 얘기를 했지만 우리 히어로즈는 스카우트랑 트레이드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지금 현재같이 스카우트를 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스카우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제가 봤을 때 이상훈이 그렇게 못 뽑아가지고 그렇다고 하기는 원색 쪽으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다른 팀도 사실 그걸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시즌에 한 명씩은 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명씩은 1군에서 완전히 쓸수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20시즌부터 안 나오고 있어요. 장재영, 뭐 주승우, 뭐 이런 선수들이 뭐 활약을 못 해주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잘 뽑았건 뭐 홍대 픽을 했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의 몫을 못 하고 있다는 거야. 주승우도 그렇고 장재영이도 그렇고 그나마 좀 얻어 걸려서 나온 게 김동원이에요. 그것도 뭐 트레이드 카드가 없었으면은 뽑지도 못하는 선수였는데 그런 게 없었으면은 봐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고. 3년만 이렇게 농사를 잘못 지어도 몹쓸 먹고 사는데 그럼 답이 없어요. 트레이드밖에. 살아날 방법은 트레이드밖에 없습니다. 아마 고영욱 단장도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걸요? 스카우트 아니면 트레이드다. 근데 스카우트에서 잘해가지고 잘 키우는 게 좋은데 지금 썩은 모종을 사와가지고 키우려고 하면 안, 답이 있습니까? 트레이드밖에 없죠. 지금 뭐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앞으로 아직도 몇년안안 됐고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 지금 상황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23시즌에 답답했던 게 뭐예요? 불펜이 하나도 없어. 쓸만한 선수가 하나도 없어. 젊은 선수. 그나마 이명종 선수가 발견이 됐다곤 하는데 여러분들 제 댓글을 보시면은 제가 올렸던 댓글을 보시면은 이명종이 있고 뭐 노웅년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솔직히 내가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을 했어.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명종이 어떻게 그게 잘된 그 발견이 나이에 비해서 잘해준 거지. 그리고 이명종이 다른 팀이었으면 불펜으로 1군으로 올라올 수 있나 있을 것 같아요. 이명종 지금 WAR이 몇인데? 아니 WAR 다 음수예요. 22년, 23년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명종 선수는. 게다가 평균 자책이 5점 몇이에요. 두 시즌 다. 그걸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5점대 방어율에 마이너스 음수 WAR을 어떻게 잘했다고 해요? 정쓸 선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쓴 거지. 아니, 경기는 해야 될거 아니야. 누가 던지든 경기는 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써야 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작년 내도록 얘기했던 게 뭐야. 선발 투수가 이렇게 좋은데 연장을 가거나 불펜 싸움 가면 무조건 경기가 져요. 타격도 안 돼. 불펜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 게다가 마무리가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게다가 제가 좀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우리가 선수를 뽑을 때 주승우 같은 선수를 뽑은 이유가 뭐예요? 직전감을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외부 FA 안할 거면 누굴 써야 되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직전감 데려와야지. 그러니까 직전감을 데려오겠다는 그런
뭐랄까, 가치관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은 직전감을 데려올 수 있는 선수를 뽑았어야죠. 그럼 박명근 같은 선수는 바로 직전감으로 쓰고 있잖아요. LG 같은 선수는. 그걸 안 뽑고 박윤성 같이 팔꿈치 리스크 있는 선수를 뽑아가지고 못쓴 거는 당연히 스카우트가 잘못한 겁니다. 물론 그걸 다 눈으로 뽑고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한계가 있다곤 하지만, 아니 제대로 잘 쓰고 있는 팀은 그럼 뭐가 돼? 상대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스카우트 팀장 원래 욕을 먹는 자리예요. 아니 잘해도 잘해야 본전이야 원래. 잘해야 본전인 게 있어.